가서 다 했을 걸. 진짜 나 진짜로. 다 지금 얘기하면 다 나와. 지금 뭐. 다 언니가 했어. 비. 진짜요? 어, 이효리. 진영, 박진영. 그리고 어, DOC, 김현정 언니 뭐. 진짜? 어, 뭐 다 했었어. 웬만하면. 그냥 한생을 풍미했던 사람들의 무대를 다 누나가 함께 했구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썰었어. 그때 활동하던 가수들이 있으면 그 가수 옆에는 항상 언니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참 미친 듯이 날렸었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연예인이 언니였던 거죠. 완전 진짜. 아니 진짜로 그럼, 완전 스타 그냥. 완전 에이. 스타. 근데 그거 있다? 댄서가 사실 돈이 안 돼. 안 주는 데도 많고. 안 주긴 왜요? 안 줘? 그럼. 아니 그거는 뭐 그게 뭐야? 어, 그냥 써먹고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가보면 어느 순간 회사 없어져 있고 뭐 도산돼가지고 막 야 돈 없어 막 이렇게 완전 댄서를 정말 막 대했던 시절이 있어. 그때만 해도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무가 짜고 싶어서 춤이 좋아서 안무를 시작한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안무를 시작한 거였어. 아~ 월세 내려고. 생계형이었구나. 나 이 얘기 처음 들어. 그래? 처음 들어 이 얘기. 난 너무 좋아서 시작한 줄 알았지. 근데 내가 2007년도에 팀을 차렸다고 했잖아. 2008년도 딱 1년 지났는데 이번 연도만 까지만 하자. 버텨보고 어. 안 되면은 적고 애들을 그냥 다른 팀에 다 보내주자라는 얘기까지 했었어. 한 두세 달 있다가 아브라 카다브라 안무가 들어온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알고 들어왔을까요 또?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나를 믿고 준 게 아니라 얘네가 뭐 러브 막 이렇게 막 뭐 어쩌다 막 하다가 완전 카리스마 있는 노래를 받았는데 이걸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한 대여섯 군데에다가 돌린 거구나. 돌린 거. 시안을 좀 시안을 준 거야. 거지. 잘하는 팀이랑 하겠다고. 근데 나한테 기회가 온 거지. 그래서 여자 떼거지로 해가지고 댄서 한 여덟 분 열 명 써가지고 무대를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막 노래를 들었는데 막 궁짜 이러다 미쳤는데 노래가 말도 안 되고 뭐야. 언니는 노래 듣고 어땠어요? 그때? 어려웠어. 어려웠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동안 하던 그 거랑 다른 거 때문에 이게 무슨 노래 이거 안무를 어떻게 잘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다가 에이 오늘 안무 안 난다 저기 스트레칭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다 애들 세워가지고 이제 막 스트레치 기본기 하면서 막 골반을 이렇게 푸는데 그래도 나온 거 골반 풀다가 골반을 푸는데 갑자기 노래는 계속 틀어져 있고 아, 리듬을 맞출 수밖에 없어. 나는 애들한테 자 오른쪽 둘 셋 넷 자 뒤로 막 한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남자 단장이 보고 있다가 야 배단장 그거 다시 한번 해봐. 뭐할까 야 지금 골반 푸는 거 다시 한번 해봐. 어머 자 원 투 원 탈까 이러다 빨리 해봐. 저 따라다라단단.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하니까 여자애들이 한 열댓 명이서 언니가 하니까 그냥 몸에 맞춰서 대박인 거야 이게 갑자기. 그럼 너무 멋있었던 거야. 야 뭐야 이거? 아, 손이 좀 뭔가 어색해. 손 어떻게 할까? 손 어떻게? 야 건방지게 팔짱 껴볼까 해봐. 하니까 혼자 할 때 몰랐는데 때로 하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치. 이거다. 이거다. 해가지고 됐어. 아니 누나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그때 그 느낌 살려가 스트레칭 하던 느낌 살려서 내가 또 언제 봐 이런 그가. 귀한 무대를 와! 아 이거 나르샤프 막 이때까지 그냥 막 몸 풀었다는 거 아니야 그냥 야 어떡하지? 자 골반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었지 이러다가? 앞에 옆에 아. 뒤에 하다가 양쪽으로 해봐 둘 셋 넷 오왼오 야 그거 돌려봐 야 팔 어떻게 할 거야 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지 둘. 어머, 좋은데? 에이, 이렇게 대답 된 거. 야, 이거 좋은데? 어쩌고, 와, 건방지게, 건방지게. 날씨하는 게 보니까 확실히 딱 그때 무대 보는 게 다 기억이 나네. 얜 몇천 번, 몇만 번을 쳤겠어, 이 골반 춤을. 누나 되게 오랜만에 춘 거죠? 이걸로 나올걸? 자다가도 나올걸? 아, 자다가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못했으면 언니한테 욕먹으니까. 어느 정도로 무서웠어요? 아, 되게 잘했어요. 그냥 언니, 네. 언니가 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좀 중요한 거였어. 아, 저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구나라는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막 언니가 내는 저 느낌을 막 내고 싶고. 잘했었어, 잘했어. 그래서 언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느낌이거든요. 야, 간지나게 해. 언니. 야, 클럽 안 가봤어? 간지나게 해. 난 너의 꿈을 꿈 아니 가수인데 노래를 해야지 지금 너네 댄서 할 것도 아닌데 하나도 안 맞아 올드하게 보여 얘네보단 더 잘해야 될 거야 거침없는 독설로 가수들 사이에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렸다는데요